여기는 신림역에서 990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km라고 보여야겠죠? 1km 거리면 사람마다 뭐 걸음걸이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km면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이 느린 분들은 조금 1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젊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매트리스는 옵션이 아니고요. 아마 여기가 지금 전세 5천입니다. 대출 가능하고 지상층이고 전세 5천입니다. 월세도 됩니다. 월세도 되고 전세도 됩니다. 사실 지상층으로 전세 5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림역에서 10분 정도 거리 화장실에 이제 창문도 있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불편. 방은 작아요. 방은 한 4평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간도 보면 4평은 조금 넘을 것 같고 옵션은 다 있고 요 방은 그래도 월세로는 좀 수시로 나와요. 월세로는 500에 40 정도로 수시로 나오고 전세는 잘 안 나옵니다. 전세 보통 6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상층은 보통 6천부터 시작하는데 5천으로 좀 싸게 나왔고 거기다가 대출도 가능하고 비어있으니까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에 이것보다 넓어지기는 사실 역에서 멀어져야 되죠. 이제 여기서 멀어져야 되고 대출 가능한 방은 수시로 오늘 나온 거라서 이게 며칠이나 계약이 안 되고 버틸지는 모르겠네요.